편한 산부인과라고 막 홍보하는 곳이 있다면 그건 다 뻥이라고 생각해. 제 결혼식이 산부인과 회식 같은 느낌이었어. 그 이런 거 모르겠다 도와달라고 하면 진짜 잘 도와주시고 그것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체종이 아니라 위에 이제 백이 다 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무채태약 분과로 이제 전임이 1년 차로 일하고 있는 김나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4년 차 정재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3년 차 박소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1년 차 김수아라고 합니다. 촬영 때문에 이렇게 모여주셨는데 요즘 그날은 어떤지 그리고 네 분 자주 만나세요. 오늘 네. 아침에도 컨퍼런스 있어서 만나고 점심에도 단식도 만나고 수입방에서도 보고 당직 때도 보고 자주 봅니다.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외래를 열어서 이제 외래 환자 보고 있고 이제 분만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 환자가 이제 점점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의국장 맡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여서 이제 다음 주부터 3년 전에한테 이제 인수인계 준비하고 있고요. 제일 큰 마지막 시험인 정리 시험을 동기들과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발표가 있어가지고 발표 준비 좀 하고 그거 말고는 수술방 턴이어가지고 수술방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수술방이어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수술방 들어가고 당직 있으면 당직 서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산부인과 소개를 박소현님께서. 저희 산부인과는 내외산소 4개 메이저과 중에 하나로 출생부터 죽음까지 여성의 전반적인 생애에 아주 밀접한 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뇨부인과나 뭐 있죠? 모체태아의학. 아, 모체태아의학, 부인종양, 생식내분비, 기뇨부인과, 기타 등등 여러 분과가 다양하게 섞여 있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토탈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의 교수님들이 계시고 전공의들도 1, 2, 3, 4년 차 다 합하면은 한 토탈 19명 정도 되는 큰 대가족입니다. 그러면 여러 과 중에서 산부인과를 선택하신 분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1년 전 제일 프레시한 인턴 돌 때 가장 재밌었어요. 여성의 몸에 대해서 한다는 게 되게 스페셜리티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산부인과 전공하게 되었어요. 근데 남자 선생님들도 저희 계시거든요. 저희 아, 네. 3년차 이제 김태호 선생님이 딸을 가진 아기 아빠신데 뭐 이제 충분히 산모분들하고도 잘 이제 소통하시고 남자라고 해서 막 벽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다 가족처럼 잘 지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메디컬이나 서저리가 전부 다 고루고루 들어있는 과이기도 하고 출생이라는 그런 영역이 절대 다른 과에서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영역이어서 그게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을 했고 행복한 일이 가득한 과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해서 산부인과 선택했어요. 인턴도 차병원 와서 해서 이제 지원을 해서 지금 4년 차까지 왔는데 영상이나 뭐 병리 그다음에 마치 이제 여러 과 파견을 가는데 다른 과들을 보면서 물론 다른 과도 좋지만 저한테는 산부인과가 제일 맞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일단은 강남차에서 태어나기도 했었고 그때 강남차가 좀 붐이라고 해서 왜 거기에 갔냐 저희 집은 잠실인데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강남차가 붐이었다라고 해서 일단 강남차 베이비가 됐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돌고 돌아 차병원 인턴 뭐 전공이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산부인과 스페셜티를 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산부인과에 물이 든 것 같긴 같은데 출생의 기쁨을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세부 분과를 무채 태학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 말과 아 저도 되게 우연 그뭐 절대 그걸 생각하고 온건 아닌데 저도 어렸을 때저 받아주신 그 산부인과 여자 선생님이 멋있으셔가지고 그 선생님 이름 따서 제 이름을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실제로 산부인과 근무해 보니까 어떤지 힘들지. 안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3월 1일에 제가 1년 차 때 선생님 얼굴만 쳐다보고 다녔던 것 같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면서 병아리처럼 저는 편한 산부인과라고 막 홍보하는 곳이 있다면 그건 다 뻥이라고 생각해요. 산부인과가 편하면 뻥이거나 좀 약간 환자분이 쩝어서 트레이닝이 조금 부족하거나 다 뻥이에요. 다 뻥. 1년차 선생님의 말이 필요하다고. 아직도 1년차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엔 내가 찾아보고 공부해가지고 컨펌 받고 이렇게 할 시간이 있는데 응급 상황이 터지는 과다 보니까 그런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판단을 하는 게 되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물론 지금도 아직 어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산부인과에 오면 좋을 것 같다. 오뚜기 같은 사람. 버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사람. 저희는. 약간 정말 응급 상황이 많기 때문에 너무 MBTI의 파워 J인가? 계획하는. 아, 네. 진짜 캐피털 J면 너무 그 계획에 딱딱 안 들어맞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진짜 받을 수 있어요. 조금 유연하면서 이제 좀 포용하고 그렇지만 이제 스스로. 버틸 수 있는 꺾여도 하는 마음. 네. 꺾여도 하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 네. 중꺾마로 하겠습니다. 중꺾마. 저는 번외로 MBTI. 나 정확한 건 나 사교적인 외교관이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ES 무슨 J인가 뭐 하여튼 그랬던 거 같아. 선생님 J예요? 근데 나는 J 안 됐다. 캐피털 J면 스트레스를 진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약간 T에 가까운 J. 선생님 그때 여수 가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선생님도 유일한 이잖아요. 선생님 저는 차이. 저희 동기들 중에서 저만 E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도 유일한입니다. 네. 저는 INFP, ISFP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여린이 하는 저 선생님이랑 똑같았던 ENFP. ENFP. 여기 나올 수 있는 건 ENFP랑 상관없습니다. 이거 분위기는 어떤가요? 뭐. 근데 분위기 좋은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1년차 이렇게 말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압박이 없었어요. 아니 왜냐면은 약간 선생님들도 되게 모르는 게 있거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잘 알려주시고 동기들도 진짜 저희 동기들 진짜 다들 엄청 착하고 순둥순둥하거든요. 저희가 사람도 일단은 전공이도 많을 뿐더러 출신이 다 다양하고 원내턴도 있고 원외턴도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잘 섞이는 것 같아요. 근데 당직 초반에는 저희 뭔가 1, 2, 3년 차가 무조건 1년 차 너무 바쁘니까 네. 고년 차가 밥 싸와서 같이 밥 먹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밥 같이 먹고 약간 그러면서 좀 벤틸레이션도 하고 저희 동기들끼리는 원체 친해가지고 그냥 같이 치킨 먹고 맥주 마시고 선생님도 그러세요? 저희도 근데 저희는 코로나 때부터 1년 차긴 했어가지고 밖에서 모이고 학회 이런 게 아예 없긴 했었거든요 1년 차 때 그래서 동기 방에서 다섯 명이서 모여서 그거 봤습니다. 자체 회식. 네, 이런 시간들이 뭐 밥 먹으면서 뭐 환자 얘기, 교수님 얘기, 수술 얘기 뭐 이런 거 하면은 무슨 얘기가 될까?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런 꿀팁들을 약간 공유하는 시간이 돼서 수술방 들어가거나 환자 볼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인턴 때 나리쌤 맞아 제 결혼식에 왔죠. 내 옆에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제 결혼식이 산부인과 회식 같은 느낌이었어. 코로나 끝나고 결혼식이었어. 저희 우국은 이제 결혼과 출산도 매우 장려합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의 네. 출산 푸시가 엄청 들어오고 네, 저도 저희 셋은 결혼했거든요. 근데 임신 압박을 맞아, 임신 저희 부모님도 못 하시는 교수님의 직접적인 압박 장려합니다. 네, 장려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네. 힘들었던 점은? 너무 많아요. 사실 일 자체가 막 밤새고 일하고 이거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판단을 잘못해서 이 사람이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압박감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런 거 모르겠다 도와달라고 하면 진짜 잘 도와주시고 진짜 너무 든든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체중이 아니에요. 위에 이제 백이 다 있다. 이제 체중. 체중. 맞아 난 체중이야. 이제 백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1년차를 혼자 두진 않거든요. 이제 먼저 프라이머리 콜을 1년차 선생님들이 받으면 초반에 3월에 어떻게 알아요 산부인과를. 그러니까 무조건 1, 2년차 같은 방에 자요. 스피커폰을 켜고 뭐라 하면 우리가 다 들으니까
그러면 1년차 선생님이 얘기를 못하니까 옆에 같이 자고 있는 위에 중간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대로 이제 1년차 선생님이 3, 4월에 오더를 내고 이제 그러고 이제 조금 독립할 시기가 한 5, 6월에 되면 이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가지 마세요. 이러다가 이제 좀 분리를 시키고 위성처럼 이렇게 중간 여자 선생님들이 어디서 뭘 하나 이렇게 계속 이제 보고 다니고 독립적인 개체로 할 수 있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전연차 때는 제가 환자 매니지를 잘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컸던 것 같고 이제 고년차가 되니까 체력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체력. 체력. 근데 가끔 밤을 새면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견디는 힘은 집에 가서 푹신. 아, 우리 당지고프 있는 거 얘기해줘야죠. 아, 막 2시 당지고프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소세방에 있다가도 손 밖으로 들어와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 나가서 이제 집에서 씻고 밤 꿀잠 자면 너무 행복합니다. 전연차 때는 아무래도 일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 동기들이랑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게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점 진짜 저는... 공부하는 게 힘들잖아. 네, 글자를 보는 게 힘들고 엉덩력을 키우는 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술방에서 정말 작년에는 살고 올해도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진짜 앉아서 이제 연필 잡고 이제 보는 게 조금 힘들어요. 네, 근무하면서 힘들었던 거는 이제 수술방 막 들어갔을 때 이제 안 쓰던 근육을 막 써야 돼요. 네, 그래서 항상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신기한 게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맞아요. 몸이 네, 알아서 적응을 해서 괜찮더라고요. 여성병원으로 분당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지금 제가 병리파견을 이제 돌고 있는데 영상파견, 병리파견, 이제 난임파견을 이제 연차별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병리파견은 사실 전문의 시험 때 이제 병리 시험 나온 거죠. 병리 교수님들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거의 1대1로 거의 강의 해도 되나? 약간 마치 파견도 하면 이제 되게 한 달 동안 가는데 어쨌든 저희랑 되게 밀접한 과다 보니까 되게 많이 배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과에서 다 이렇게 다른 과를 돌아가는 것? 저희 병원이 난임센터도 이제 분과로 좀 난임센터가 이렇게 분리해서 큰 데가 많이 없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난임 부부들이 이제 극복하시고 이제 출산을 저희 병원으로 오셔서 분만까지 다 볼 수 있고 근데 분만 후에도 뭐 다른 뭐 악성이든 아니면 양성 종양이든 아니면 그런 거를 계속 생애 주기를 이제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제일 크지 않나. 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난임이랑 뭐 부인 암 파트 이게 전부 다 교수님들도 많으시다 보니까 수술 자체도 정말 다양하고 그래서 교수님마다 하시는 수술도 정말 다양해서 다양하게 볼 수 있고 완전 비나인 정말 로컬에서 볼 수 있는 질환부터 큰 병원 뭐 3차 병원에 뭐 암 터미네이션 환자분들까지 이렇게 정말 다양한 환자분을 볼 수 있고 저희 병원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미 파견을 가기 때문에 이제 군만을 당직에 받거나 하는 거는 대학병원은 아마 구미 차병원이 유일하다고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 좀 다양하게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산 파견 다녔는데 일산이 진짜 신혼부부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자연분만이 진짜 많고 제왕절개도 많아가지고 거기가 규모가 산부인과가 분당 차병원이랑 거의 수술 건수라던가 이런 게 비슷한 정도로 많아가지고 전공의가 근데 지금은 저밖에 파견 안 나가 있으니까 교수님들이 예쁘네요. 교수님들께서 전공의 트레이닝에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것 같아요. 마치 일산 파견 갔을 때 저희들을 위해 가지고 복강경 트레이닝이랑 수처 연습하게 돼지 피부 같은 거 준비하고 실 같은 거 준비해주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아, 저희 그 8월에도 그 로봇 교육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다빈치에서 오셔가지고 아, 저희 3, 4년 차 같이 도킹하는 것부터 수처까지 2주에 좋다. 걸쳐서 했었어요. 네. 나 이럴 때 여기서 성장하고 났다. 사고를 친 다음에 항상 성장하는 아, 1년차 겨울에 1년차 겨울에 있었지. 아니 일은 아니었고 저희가 여성병원은 저희 응급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설날 연휴 때 선생님이랑 두 명 당직 섰을 때였는데요. 되게 무슨 말이 있었던 거 아니 많이 되게 왔는데 혼자서 이제 계속 이제 환자 계속 보고 하루 종일 선생님이 또 이제 중간에 한번 쫙 나타나가지고 쫙 이렇게 빼주고 같이 이렇게 한번 빼주고 그때는 이제 한 20명 정도 본 것 같긴 해요. 그때 진짜 많이 왔었구나. 네 그때 많이 왔었잖아요. 다 극복하고 2년차가 되었습니다. 근데 수아쌤도 한타고 소연쌤도 한타고 아, 저 한타 아니에요. 그래 총량의 법칙이 항상 있는 거
근데 선생님이랑 방직했을 때가 시저한 남자 있었을 때. 아니, 저 아니었어요. 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1년차 샌들을 보면 되게 황당했다. 지금은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지 그런 것들을 감사하는 역시 케이스를 많이 보고 하면 나도 모르게 체득이 많이 되는구나 그런 걸 가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버티면 다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성장하도록 일단 우리가 끌잖아요. 교수님들이 다 끌어내기 때문에 아 저희 도망가도 다 잡아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나리 선생님한테 여쭤볼 건데 성형외과 수련 후에 산과 선택하셨잖아요. 맞아요. 어떤 이유로 산과를 선택하셨을까요? 일단은 뭔가 출산율은 계속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엄청 낮은데도 결국은 국가가 유지가 되려면 아이는 낳아야 되고 그 아이를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고 분당사병원의 고위험이 한 20%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40대 되셔서도 첫 임신인 경우가 많은데 최대한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게 그래서 축복할 수 있는 이제 경험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모체태학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희 동기가 다섯 명인데요. 저 포함해서 저 말고 다른 한 선생님 모체태학 하고 계시고 부인종양 하고 계시고 나머지 두 분은 이제 난임 쪽을 하고 계세요. 근데 보통 다른 병원은 생식 내분비라고 해서 한 번에 하시는데요. 저희는 생식 부분이 따로 나눠져 있고요. 내분비 쪽을 보시는 이제 따로 이제 분과가 있어서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으시고 하면은 충분히 다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네, 펠로우의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이 때 이렇게 여러 분과를 경험해본 게 도움이 되었는지? 저희가 여러 분과가 이렇게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중고등학생들 직업 경험 해보고 진로 선택하는 것처럼 저도 원래는 모체태아의학이랑 난임 쪽으로 생각하고 사실 저희 병원으로 온 게 있는데 실제로 부인종양학 쪽으로 환자를 보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흥미가 생겨서 그런 여러 분과를 직접 경험을 해보고 나중에 내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4년차 때 이제 난임센터 파견을 가기는 하는데 저희 여성병원 응급실에 이제 난임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실제 난임 파견 돌아보고 저는 좋았어가지고 저는 난임 생식 쪽으로 이제 내년에 펠로우를 하기로 이제 결정했습니다. 이런 산부인과에 가고 싶다. 저는 사고치지 않는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의사가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혹은 이럴 땐 이걸 무조건 해줘야 된다 이런 거를 배워가고 싶고 저는 어차피 4년 힘들 거 그냥 4년 동안 배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배우자 시간 낭비하지 말자 이런 목표가 있었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수련 목표입니다. 저는 항상 목표를 이제 단기로 잡았는데 1년차 때 목표는 3년차 선생님들을 목표로 삼았고요. 그래서 막상 3년차가 되니까 이제 3년차 좋다 이러면서 또 생각보다 힘들다 그래서 이제는 합격이 저는 이제 목표입니다. 네. 아까 약간 수아쌤하고 얘기한 거에 약간 전장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를 끼치지 말자. 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내가 아는 게 많아야지 뭔가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를 이제 가장 잘 수련할 수 있는 병원을 이제 선택을 했고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었고 근데 그럴 때마다 교수님들이 당연히 채찍을 하시죠. 안 하시진 않으세요. 채찍을 하시지만 그게 리즈너블하고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또 당근도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가르침 아래 저희가 이렇게 훌륭한 전공의들이 같이 성장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을 촬영해서 소감이 어땠는지 진짜 진심만 말했긴 하거든요. 거의 자연스럽게 얘기 나오는 게 사실은 뭐 컨퍼런스 끝나거나 수술방에서 자주 오며 가며 아니면 파견 같이 가도 되게 자주 밥 먹고 그런 모습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저는 뿌듯합니다. 잘 편집해 주세요. 좋아하는 쌤들이랑 해서 좋았어요. 우리 병원 산부인과 트레이닝 진짜 제대로 받으면 진짜 받기 좋은 병원이다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 기준은 딱 두 가지였어요. 그 의료 분위기가 사람을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어차피 4년 고생할 거 좀 최대한 많이 배워갈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만족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더 얻는 것들이 많고, 저는 사실 저희 병원 산부인과를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서 저희 병원 자랑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동기들이랑 다 착하고 아마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막 거절하거나 이럴 사람도 없고 하니까 혹시 와주셨다면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과들도, 다른 서저리 과들도 충분히 매력 있는 과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시지만 저희 과도 이제 충분히 매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윗사람이 누가 될 건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네, 그 분위기가 정말 중요해요. 저는 지원할 때 그걸 많이 봤습니다. 저희 민예 선생님들 정말 좋았거든요. 많이 지원해주세요. 분당 사병원 산부인과로 오세요.